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구세주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중에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구세주 컴플렉스란 열등감의 일종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 주부들의 경우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거야. 실직한 남편의 경우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나 아내가 다 망가진 신세가 될 거야. 내가 아니면 교회가 쓰러질 거야. 내가 아니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하는 등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구세주 컴플렉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강박 열등감이 심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선 쓸데없는 일을 자꾸 버립니다. 일을 벌려놓으면 그것을 추스릴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추스리는 일을 자신이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해도 될 일을 해놓고서 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느냐며 화를 내거나 자기만 일을 한다고 불평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아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예 사람을 키우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희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만을 필요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우매하게 만들기 위한 우민 정책을 사용합니다. 또한 종교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도 신자들이 감히 의문이나 질문을 갖지 못하도록 공포 신앙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든 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사람을 바꾸자고 할 경우에는 거의 실상할 정도로 화를 냅니다. 그럴 경우 많이 쓰는 표현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입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대개 이런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소외감에 젖어서 자란 분이 나이 먹고 나서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힘겨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하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헤매는지를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마음속의 분노, 공허함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피하려 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미칠 듯이 헤매고 다니는 상황을 헤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동을 여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별다른 장식도 없는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루 다섯 번이나 기도를 시켰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호전성 때문입니다. 마호메트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강제로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비슷해서 하루 세 번 기도를 하게 하고 동양 고전에서도 하루 세 번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의지는 박약하고 판단이 미숙한 편이라서 외골수의 길을 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와의 대화의 시간인 기도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